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한 MBC에 전 세계 언론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MBC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이번엔 루마니아 선수단입니다. 포도 유명하고요. 떠오르는 게 드라큘라가 네. 하나 더 있네요. 루마니아를 드라큘라의 나라로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단 입장 땐 연어 사진을, 이탈리아 선수단은 피자 사진을 넣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BC가 개회식 중계방송에 사용한 부적절한 이미지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왜곡된 고정관념을 심어줬다는 비난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MBC의 부적절한 방송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사례까지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 역시 MBC가 모욕적인 고정관념으로 여러 나라를 묘사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폭스뉴스, 캐나다 토론토 선 등에서도 비판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다 루마니아전 축구 중계에서도 조롱성 자막이 방송돼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MBC 박성재 사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콘텐츠의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 사장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